무탈로 상대방이 오버로드 공격을 하고요. 역시 홍승리 선수는 히드라밖에 선택할 수가 없군요. 네, 히드라 대행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다섯 개의 무탈이 올라가는데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홍승리 선수는 네. 자, 지금 홍승리 선수가 할 것은 거의 뭐 히드라를 뽑아서 그 무탈을 좀 벌려서 올라가는군요. 예, 오버로드 또 어디 한 발 더 했나 한번 보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드디어 히드라가 나왔고요. 히드라가 나왔습니다만은 예, 스포로 가는데 아, 저 스포가 완성이 안 됐네요. 또 저기 조건 아, 이제 완성이 됐어요. 아, 그러나 강동수 네, 침착하게 들어간 말이 잡고 옵니다. 네. 자, 강동수 선수 역시 그 뭐라 그러나 이름값이라고 그러나요. 아, 지금 상대방이 이름값에 상당히 좀 부담이 늘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아, 아, 지금 무탈 한 마리씩 보이죠? 쫙, 미니멜상에 보시면 한 마리씩 퍼뜨려서 오버로드를 잡기 위해서. 네, 미니멜상에 보시면 아주 멋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무탈을 퍼뜨려서 내려오고 있는데, 역시 그, 하는 스타일이, 특색이 있어요. 네, 센스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지금. 예, 오버 한 마리, 아, 봤죠? 봤는데. 예, 봤어요, 이제. 아, 이제 가죠, 무탈이. 예, 한동훈 선수 좀 집요하게 게임을 합니다. 네. 자, 네 개, 다섯 개 히드라를 먹으면, 나 아, 무탈. 역시 오버로드를 공격을 했습니다. 네, 대단하군요. 예, 이렇게 되면 절대 틈을 안 보입니다, 강동원 선수. 원래 스트레처 히드라 상대할 때는 그냥 소수의 뭐 발업점원인가 뭐 네. 무탈로 연합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강동원 선수는 안마당까지 이미 있는 상태고요. 안마당까지 있으니까 가스가 두 배가 되죠. 두 배가 되면 그냥 무탈로만으로 히드라 이길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홍승희 선수의 측면을 향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다시 중앙 쪽으로 넘어오는 무탈. 아, 예, 저기 만약 히드라가 몰려있는 거 보고 도망가면 안 되고 싸워도 돼요. 네. 지금 미니멜에서 교전이 좀 있는 것 같죠? 자, 지금 약간의 교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홍승희 선수 대단합니다. 그 공격을 받고도 아직도 건재하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요. 아, 잘 버티고는 있지만요. 지금 이 게임의 거의 향방은 거의 기울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지금 한 마리에 지금 저걸링으로 계속 그래도 서치를 해보려고 하는 홍승희 선수. 예, 지금 한강 선수는 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지금 뭐 넬컷을 만들어도 되고요. 네. 지금 무탈을 계속 모으면서 그냥 성큼만 20개에서 만들어도 되고요. 사악하게 한다면 진짜 사악할 방법이 많죠. 지금 상태에서. 네. 지금은 뭐 노레어 히드라니까요. 네. 오버로드로 올라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럭을 뽑아도 그냥 게임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강동 선수가 지금 할 게 상당히 많죠. 자, 그렇지만 강동 선수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 정성으로 뭐 무탈을 계속 모였는데요. 딱 한 부대가 지금 모였어요, 무탈이. 자, 그래서 히드라와 저글링이 있는 곳은 정면 지금 충돌 직전입니다. 예, 히드라와 저글링과 뭐... 무탈이 지금 그냥 정면으로 싸워도 무탈이 뭐 거의 이길 것 같네요. 히드라 숫자와 무탈의 숫자가 뭐 비슷한 상태고요. 지금 홍승희 선수는 상당히 불리한 상태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강동 선수는 한두 마리 씩 나오는 그런 걸 먼저 다 파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적게 나오죠. 네. 강동 선수의 무탈 숫자가 거의 한 부대 반 정도로 보이는데요. 히드라 숫자도 거의 한 부대 반, 그리고 뭐 저글링 숫자는 거의 한 8마리, 9마리. 네. 이 정도 왔다는 힘들죠, 거의. 오히려, 강경수의 지금, 유닛을 상대하려면요. 히드라 3부대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 히드라가 있습니다만, 그대 뚫고 들어가는 강동 선수! 지금 뭐, 히드라 많지만, 쉽게 뭐, 대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뭐, 그니까, 유닛이 같이 배치가 좋아야지 그래야 싸우죠? 지금은 뭐, 거의 싸울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 강경수 원칩도 무탈이 많고, 저항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쉽게 나가면 안 돼요. 강동 선수가 저 정도면 좀 강력하게 좀 밀어붙일 만도 한데요. 너무 지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아, 예, 근데 또 히드라 상대로 한번 잘못 싸웠다가 그 유닛을 다 잃게 되면 네. 잘못하면 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요. 히드라는 거의 거의 무탈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때는 조심스럽게만 강동 선수가 유닛을 좀 조심스럽게 잘 아끼고 운영만 해준다면 이 싸움은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탈을 지금 홍승희 선수가 선택한 무탈 대부대가 지금 움직이는데요. 자, 강동 선수의 오버로드를 사냥을 하면서 그대로 지금 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야, 자, 중앙에서 무탈과 히드라의 대접전이 있을 듯. 예, 일단은 안 싸우겠죠. 약간 중앙에서 때리고 안 싸우겠죠. 계속 지금 그 강동 선수는 잽을 누면서 계속 아, 홍승희 선수 이거 또 빼고 또 한 번의 타이밍을 잃으면 또 힘들어져요. 네.
자, 두 선수 각각 자기 지점으로 모든 유닛들을 뺐습니다. 지문민 선수의 플레이는 네. 약간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원래 이때 3회 처리 히드라는요,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는 빌드예요. 그렇군요. 지금 안 맞아서 이제 시도하지만요. 네네. 상대방은 이미 두 번째 멀티가 완성됐어요. 그렇죠. 과연 누가 유리하다는 것은 홍승희 선수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점점 무탈이 많이 보이고 무탈이 업이 되고 시작하면 이제 거의 뭐 후반은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네. 자, 아까 그 타이밍을 놓친 홍승희 선수 다시 한번 정렬을 하고 내려올 듯. 자, 그러나 중간에 그 어떤 그 첩보병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또 들어가죠. 역시 아, 그대로 지금 들어가서 스포와 정면 대결하고 있습니다. 깨지고 마는 스포. 아, 이렇게 또 많은 수의 일본을 이겨낸 다음에 힘들어지죠. 두 번째 스포를 다시 부시는 자 히드라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빼고 있습니다. 네. 단지 무탈은 스포만 공격했을 뿐인데 드론이 한 6마리 7마리 잡혔죠? 그러네요. 이렇게 될 경우 또 홍승희 선수 난감하죠. 해체는 4개인데 뭐 일꾼을 뽑아야 되나 히드라 뽑아야 되나. 이래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무탈이 많이 모이게 되면 엄청난 개선을 받기 시작해요. 네. 스포가 3개라도 그냥 무시할 수 있고요. 4개라도 무시할 수가 있는 경우가 돼요. 자, 지금 무탈 2무대 정도까지 됐는데요. 거의 3무대죠. 3무대가 좀 너무 네.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대로 밀고 올라가도 게임은 굉장히 유리하게 흐를 것 같은데요. 네, 멀티를 지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강제로 찍은 다음에 그냥 히드라한테 맞기 전에 도망만 가고 그냥 해체리가 뽀개질 것 같은데요. 자, 멀티, 앞마당 멀티를 파괴시키는 방법. 파괴시키고 도망갑니다. 자, 홍승희 선수 굉장히 야구를 거예요, 아마. 아, 여기서 홍승희 선수가 이제 흥분하게 될 텐데요. 네. 지금도 딱 눈에 보면 봐도 아실 테지만요. 히드라 숫자와 무탈 숫자가 비슷해요. 그러네요. 게다가 또. 화면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무탈. 무탈 에너지도 많고, 또 무탈 뿐만 아니라 저글링까지 또 같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싸움에서 강병 선수가 진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죠. 네, 초반에 기습을 받아서 무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홍승희 선수. 그대로 지금 무탈, 아, 저, 히드라. 히드라를 그대로 밀고 내려오는 홍승희 선수. 아, 일자로 가면 안 돼요. 일자로 가면 안 되고 정렬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정렬을 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너무 일자로 가. 히드라. 자, 지금 대접전. 너무 질 수가 없죠. 자, 그러나 강동원 선수 히드라, 아, 무탈 강력한 무탈. 예, 히드라가 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홍승희 선수 지지 지지리 선을 홍승진 강동원 선수 무탈 승리입니다.